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자, 9월장 진입 시점부터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한 증시죠. 와,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략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 느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쌤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통해서 시장 정리부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차트 마스터 강의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더욱 알차게 듣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장중에 제가 계속 도와드리는 시황, 주쌤과 같이 함께 시황 전략들 들으면서 따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네, 이쪽인가요?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딱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요.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코드명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시장 정리부터 관련 뉴스픽 그리고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와 함께 차트마스터 PDF 자료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톡방에서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계시면서 관련 자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받아보시면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전망부터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의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표가 이제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점차 알리는 반면 미국의 CPI 결과 발표가 또 이번 주 있는데 오히려 이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하게 된다면 조금 더 긴축을 연준에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는 이제 약보합권 때 우리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지난주 주말 중국의 경제 물가 지표 발표로 인해서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때 마감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CPI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CPI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유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지금 유가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제 이달 들어서 브렌트유 가격만 하더라도 90달러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기도 하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WTI 가격 역시도 배럴당 87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문에서 원자재와 연료로 사업되기 때문에 이런 물가를 또 높이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8월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 걱정이 지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8월 CPI가 전달 보다는 0.6% 올라서 7월에 0.2% 상승을 이제 웃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8월 달 CPI가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9월 CPI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회할 경우가 높기 때문에 이 긴축기조 추가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시야가 지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도 금리 동결로 가더라도 11월 FOMC에서는 결국 한 차례 마지막 금리 인상까지 단행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 시각까지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원 CPI가 지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만 자체만 봤을 때는 현재 고무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 자체가 근원 CPI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CPI 역시 근원 CPI 역시 유가가 오르면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그런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유인거리 이번 주에는 지금 산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변수라고 본다면 바로 이제 내일이죠. 12일에 애플의 신형 아이폰 이제 출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였죠. 중국에서 중국 당국의 공무원들에게 이제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라는 이제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 특히나 이제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위주로 지금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결국 살아나지 못하면 전반적인 지금 글로벌 증시 역시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중국 내 칩 판매에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현재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중 갈등이 악화가 되면 이렇게 중국 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기업들 역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멘텀이 또 특히나 기술주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상실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번 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이제 수급이 또 쏠리는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들을 보유하면서도 아, 이 네 종목 지금 시점에서 더 끌고 가도 되는 거야라는 의문을 가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세 역시도 현재 관망세기 짙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다시금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의 주도 섹터군은 언제든지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불확실성의 반대말은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하반기 계좌 수익률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차트마스터 강의 통해서 주도주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도주 놓지 마세요. 주도주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도주를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오늘도 제가 주도주에 관련된 강의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바로 이제 주도주 찾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차트마스터 강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쉽게 강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고요. 시장 정리 마무리 도와드린 후 바로 이어서 차트마스터 강의 통해서 강의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마스터를 알차게 듣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 갖다 대시면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코드명 1004 입력하시고 넘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차트마스터와 관련된 강의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바로 이어서 차트마스터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식 와이프의 차트 마스터.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주도주 찾는 법과 관련된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주 주도주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주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전략을 세우고 매매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잘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차트마스터 강의 따라오시려면 그래도 명색이 차트마스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 주쌤의 고수익 차트 설정법 보고 아직도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차트 설정법 꼭 우리 시청자분들 놓치지 마시고 설정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은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 주쌤과 차트 똑같이 설정하는 방법들 제가 강의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넘어오셔서 차트 설정도 하시고 강의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강의 한 22강에서 23강 정도 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앞에 있는 강의 못 봤어요 하시더라도 이 강의도 복습하실 수 있게끔 녹화 방송 제가 쫙 목록으로 정리도 도와드렸거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채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만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쌤 저도 이 차트마스터 녹화방송 다시 보고 싶어요 하고서 말씀 주세요. 녹화방송 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1강부터 차근차근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셔도 좋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 강의 진행하면서 필기도 있는 편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료 제가 제공드리는 자료 제본하셔서 똑같이 이제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차트마스터 강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 많이 있으니까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빈 화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찾는 방법.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도주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종목, 내지는 삼성전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도주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뭐다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이제 종목이 바로 주도주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주도주를 잡으려면은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미리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황을 분석해서 들어가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미리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종목들이 이제 업황 사이클을 타고 내려와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주도주 잡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시장 이제 주도주라고 한다면 코스닥과 커플링 되면서 올라갔었던 시장 주도 섹터는 뭐였죠? 네, 바로 2차전지, 특히나 이제 소재 관련주였습니다. 자, 이 소재 관련주 중에서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2차전지 그 구성 요소 중 네 가지가 있다라고 친다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네,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양극재 들어가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가 리튬이었기 때문에 이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 관련주, 리튬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내지는 포스코 그룹 종목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2차전지 소재들이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과 같이 연계해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원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과거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이 시장 코스닥이 올라갈 때마다 같이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업종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 대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2015년도에서 2021년도 코스닥이 상승세가 나왔을 때마다 올라갔었던 업종은 제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제약 지수가 최근에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에 비해서는 그 상승률이 이 2차전지 소재 관련주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은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코스닥만 우리가 이제 주시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코스피도 있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죠? 네,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2위 기업은 지금 어디죠? 시가총액 지금 2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단숨에 SK하이닉스의 자리를 빼앗고 2위까지 올라온 게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시장의 그 시가총액 1, 2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2위가 배터리 관련주라는 것은 이미 시장이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얼만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차치하고 삼성전자와 또 바로 같이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또 기업들 또 어디가 있죠? 네, 바로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공통점은 반도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죠. 일본이나 중국처럼 내수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수출의 무역 자의 주역이라고 본다면 이제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요. 올 상반기에는 완성차 기업들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 역대급 실적을 써나가면서 전기차 판매량 대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지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삼성전자, SK 화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특히 경기 민감 섹터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정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군이더라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볼 때 이 반도체 섹터와 함께 자동차 쪽 관련 업황을 같이 이제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도와드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주도주라는 게 이 시장과 같이 커플링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업종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트렌드는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 주도주들의 변화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만 해도 조선주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흑자 전환 되기도 했었죠. 삼성 중공업이나 HD, 한국 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이 지난해까지 딱 적자를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에다가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 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미래 대우조선을 인수를 한 다음에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조선주 업황 사이클이 2003년도에서 2007년도에 있었다가 수주가 역대급으로 들어왔었던 시기가 2021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그러니까 조선주 내에서의 슈퍼사이클이 오기까지 사실상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거죠? 거의 10년이 넘는 그런 시기가 걸렸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코스피와 같이 함께 동반하는 섹터인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보다 좀 더 빠르다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이제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고가 나오면은 또 감산을 하고 또 다시 또 신제품이 나오고 이런 사이클이 이전보다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박스피보다 현저하게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그런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온 슈퍼사이클을 타고 특히 HMM과 같은 종목들 거의 1000% 이상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억눌려 있었던 이런 업황이 사이클을 한번 슈퍼사이클을 타주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더라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실적적으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수주적인 반영이 보통 2, 3년 전에 받은 수주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만약에 수주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실적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다시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참고를 하자면 이런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인거리는 기대감과 앞선 이런 수주 물량에 따라서 이런 관련 사이클이 나오더라라고 조선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차, 화, 정의 또 시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화학, 정유 쪽.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화학과 정유가 또 어떤 시점에 올라가죠? 유가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기가 아니라 금리 상승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정제 마진 측면에서는 많이 남을 수 있겠지만 소비 자체가 지금 많이 움츠러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제 마진에 대한 효과가 착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차정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화학 정유가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시장과 이때 당시에 자동차 시장이 이제 아예 달라졌죠. 지금의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차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까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연기관차의 그 자동차였다면 현재 시점은 친환경 자동차 매출액이 늘면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느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차이점으로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업종 중에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화장품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섹터, 중국 소비 섹터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사드에 관련된 한미에서 사드 배치에 관련된 논란이 일게 되면서 중국에서 한한령을 이제 시행하게 됐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중국 소비 섹터가 약 거의 6, 7년 동안 주가가 하락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한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이제 막았고요. 중국 내에서도 이제 불매 운동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에는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너무 잘 돼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중국에서 딱 그 수출문을 걸어 잠그게 되자 중국의 그 수출하던 그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이제 기업들이 이제 판로를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나요? 중국 쪽으로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 쪽으로 이제 판로를 다각화하게 됩니다. 판매 채널을.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드디어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2023년도 상반기부터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때문에 잉글우드랩이라든지 펌텍코리아와 같은 이런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늘게 되면서 상반기에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나 중국 이제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기업들이 아니라 이렇게 판매를 다각화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2016년도에서 17년도까지 이때 이제 또 반도체 섹터가 오름세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때의 오름세는요.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 이제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17에서 18년도라고 적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 있죠. 이때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왜냐? 한미 약품 쪽에서 기술 수출된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신호탄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 쪽에서도 우리 K바이오 한번 살려보자.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게 되고 기술 특례 상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임상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도에서 2021년도는 이제 인터넷이다라고 쓰여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었죠. 특히나 2020년도에서 2021년도는요.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즉, 언택트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또 특히나 당시에는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기 정말 좋은 그런 이제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이제 IPO까지 단행하게 되면서 관련 모멘텀이 특히나 더 부각이 됐었던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역시나 삼성전자 같은 이제 기업들이 올라갔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전제품들 집에서 텔레비전 많이 보고 스마트폰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관련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 쪽 기업들도 당연히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관련 기대감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이제 넘어가면서 여전히 이제 UL 쪽에서 거의 반강제했죠. 이제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못 만들게 막았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너무 세계적으로 많이 심각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할 때도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걸기도 했었고 IRA 법안도 발의가 또 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됐고요. 또 관련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제 2023년도 거의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갔지만 2024년도는 이제 뭐가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잘 보시면 그에 대한 그래도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유한타 증권에서 가지고 온 이제 자료인데요. 유한타 증권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하는 주도주에 대한 키워드, A, B, C를 주목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AI, A가 AI, 그리고 B가 제약바이오, 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가 차이나 플레이어 중국 소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I에는 물론 이제 AI 플랫폼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AI 반도체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도 AI 반도체 만들려면 정보를 저장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운영 처리를 해서 결국에는 챗GPT와 같은 AI 생성형 AI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메모리 반도체도 이 AI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꼴 저는 이제 반도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좀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금리 인상기가 올해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가 갑자기 꺾이면 안 돼요. 갑자기 꺾이면 안 되고 역시나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 랜딩하면서 연착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갑자기 이제 꺾이면서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계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 뭐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단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AI 테마 챗GPT가 불러온 이 AI 열풍. 자, 이 AI 열풍이 과거에 알파고 열풍 때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알파고 당시에 알파고가 출현하고 나서 약 2, 3년 정도의 통계치를 봤더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배 정도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고요. 알파고가 출현한 지 그 2, 3년 만에 삼성전자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챗GPT가 불러온 AI 열풍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지금 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해서 이 AI 쪽 관련 이슈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금리
정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경기 연착륙과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센티 저점이라고 하는데 8월 달에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경제 지표를 까보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바닥을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결국에는 이제 살아난다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당연히 중국의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그 중국과 커플링 되면서 주가 반등, 지수 반등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에 따른 종목들을 꼽아봤더니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가 가지 못합니다. 금리가 이제 인하로 가게 되면 성장 섹터가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섹터들은 이제 내년 2024년도 경 이제 기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올해 이제 초에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세가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GPU를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이 반도체 사이클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반영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는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핫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의료용 AI부터 시작해서 당뇨약 그리고 이제 비만약 이런 이제 종목들이 지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과거에는 제약기업들이 R&D를 하느라고 적자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실적이 흑자 전환된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위탁생산 CDMO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에는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대거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은 바이오 섹터 여전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중국 경기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중국 소비 섹터. 이 중국 소비 섹터 제가 왜 계속해서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난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해주게 됐죠. 원래는 이렇게 한한령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가 이러한 이제 조짐이 언제부터 보였냐면 올 상반기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올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또 해제를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 중국 쪽에서 이번에 이제 한한령 해제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또 관련 또 예측을 또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게임 쪽에서 판호 발급을 2021년도부터 연간 이제 한 번씩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펄어비스와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해부터는 그 판호 발급을 해주는 그 횟수 자체가 더 이제 많아진다는 거. 그런 점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지금 감지 시그널을 주는구나라고 파악을 했었고, 또한 지난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12월경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상물, 공연 이런 것들을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중국에 다시금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또 중국에서 개인 이제 여행 관련해서 비자 발급 해제해주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정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딱 이렇게 거의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 관광 허용을 해줬다는 건 6년 만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는 이런 관련 대형 호재를 타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또 특히나 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가 또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리오프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중국에 리오프닝 했는데 전 세계 각국의 국가들이 리오프닝 정책을 더 빨리 한 국가들은 2021년도에 하기도 했었거든요. 상당히 늦은 편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국면 역시도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체 관광을 해제해줬다라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중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놀러와서 소비 좀 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호재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관광객들 이제
지금 9월 달에 계속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뭐 지금 명동 쪽에 가는 그 버스 관광 대절차만 하더라도 막 7대가 넘는다라고 하고요. 내년 3월 때까지 그 중국의 그 배,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매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 섹터들 올해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금 명절이 이달 말에 있잖아요. 중국 역시도 명절이 있습니다. 국경절이 있죠. 이 국경절 역시도 기점으로 해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또한 11월 11일에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도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국내 중국 소비주 섹터군들의 반등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게 제가 올 상반기 바라봤었던 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 내용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 딱 이제 4월 달에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주식 빅리그를 출전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리아나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무려 제가 제시 도와드리고 나서 60%대 이상 수익 구간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 코리아나 주가 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이제 시세 끝난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주가라는 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쉬어가는 눌림목,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 있어야 다음 구간까지 또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 차트마스터 이제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봉차트 볼 때 신뢰도가 어디가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나요? 신뢰도가 월봉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상의 차트를 쭉 펼쳐보니까 어떤가요? 과거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가 쭉 내려가서 횡보를 하면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코리아나가 과거에는 그 2014년도, 15년도 이때는 800%까지 과거에 올라간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과거에 퍼포먼스를 크게 냈었던 종목들은 다시금 이런 관련 사이클이 오면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 찍어준 다음에 2023년도부터 거래량 강하게 붙어줬어요. 그리고 주쌤의 캔들 강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추세가 이제 나 전환되면서 갈 거야. 상승 신호탄을 쏘아 올린 시그널이 바로 지난달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그동안 돌파해주지 못했던 60월선 중장기 평선이에요. 이 구간을 물량을 소화했다.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음봉으로 눌리되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국경절과 광군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N자 파동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도 업종군을 공략을 해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도 섹터군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업종에 대한 이 업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쌤과 같이 함께 또 차트 마스터를 통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관련 종목들만 잘 보시더라도 이 주도주 매매하는 거 어렵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지금 관련된 개념에 대한 강의 도와드렸고요. 제가 또 코리아나 외에도 실전 사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수익 내드린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많은 수익을 드릴 수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관련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도주 찾는 법과 관련돼서 강의 들으셨을 텐데요. 자, 주생과 똑같이 차트마스터 들으시려면 똑같이 차트 설정을 하시고 따라오셔야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네모 박스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을 키신 다음에 딱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텐데요. 그 링크 통하면 주쌤 톡방에 넘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시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고수익 차트 설정법 계속해서 받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실전 사례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화장품 섹터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데일리 TV 통해서 관심주로 들어섰던 탑3 종목군들 알아보고요. 또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또 중국 소비 섹터에 대한 부분들 AS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주도주 매매법부터 시작해서 주도주 찾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관련 전략 실시간으로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번 주에도 수요일 방송 진행하거든요. 13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2시간 동안 또 장중에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 넘어오셔서 단기 공략주까지 알차게 받아가시면서 무료 방송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화장품 제조 이 기업부터 같이 함께 실전 사례 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그널이 있었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제시를 도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실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호재 이슈가 나오면 역시나 주가상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리오프닝 이슈를 타고 거래량이 붙어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는데요. 조정 구간이 초에 올 상반기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도 그럴게 올 상반기에 시장의 수급을 다 끌고 갔었던 섹터가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수급 다 끌고 갔었죠. 거기에다가 상반기 2월, 3월달 생각해 보면요. AI 관련주,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그렇게 수급을 빼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섹터 종목분들은 다 이 한국 화장품 제조처럼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5월달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죠.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해제 소식들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역시나 주가가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주세비 공략 도와드린 시점이 이제 5월달 구간에서 일찌감치 종목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드린 이제 기점 대비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역망치 캔들이 뜨면 또 중요한 시그널을 말씀드렸죠. 그럼 기준봉, 매집봉으로 보면서 흐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그보다도 더 앞서서 업황에 대한 흐름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속임수 구간이 한번 나왔다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올라가기 전에 세력들이 이런 중요한 심리적인 구간을 이탈시킨 다음에 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따따따따따따. 네,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한번 이렇게 물량을 털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또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흔들려졌던 시기였죠. 시장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보다 시장 수급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업황, 물이 없다고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주가가 중국 단체 관광객 이제 해제에 대한 소식이 나와주기 시작하자
이렇게 주가가 단번에 튀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도 코리아나와 비슷하게 60% 가까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한국 화장품 제조 움직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또 리뷰를 도와드리자면요. 지금 상승 구간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는데 흐름 보니까 이전에 저항을 줬었던 구간이 지금 구간이 또 지지 구간이 되는 또 저지선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27,000원대 또 중요한 구간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준다 한다면은 추가적인 또 시세를 내려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지금 매물대 전고점 구간대를 이제 기점으로 하자면 4만 원대 구간이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또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만 원 구간에서 약간 이제 오차 범위까지 고려했을 때 4만 2천 원 구간대 이 구간을 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려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한 재공략 타점을 노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클리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클리오 이 종목은 제가 닥터스탁 통해서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현재까지도 수익 중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만 의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적자 기업이거나 이러면 유상증자라든지 갑작스럽게 전환사채를 이제 기업에서 공시를 내거나 하면은 주가 가치가 희석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탄탄한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는 피해가시면서 줄이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클리오 지금 재무제표 보니까 어떤가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매출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60억대에서 무려 250억대까지 증가 추이 올해 컨센서스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릴 시점. 네. 월봉상 보면은 어때요? 2020년도보다 지금 현재 실적이 훨씬 좋은데 지금 2020년도 때 주가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구간대까지 한 차례 이제 돌파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27,000원 구간대 돌파가 강하게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전고점 구간대를 뚫어준다 하면은 시세가 크게 대시세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이전에 세력 매집 패턴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하는 방법 도와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할 때 업황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제가 닥터스탁 제시 도와드린 후 거의 한 지금 20%대 정도 넘게 수익 구간 나오고 있으나 27,000원 구간대 돌파 여부 추가적으로 흐름 관찰해 볼 필요성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최근에 중국 소비주가 화장품 섹터만 있는 게 아니죠. 면세 섹터도 있고요. 또한 카지노 관련 섹터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제시 도와드린 종목 중에서 면세 관련 섹터는 또 호텔신라 있거든요. 자, 호텔신라 최근에 주가 추이도 같이 함께 보면요. 2023년 8월 달부터 대량 거래량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지금 계단식으로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요, 시총이 크잖아요. 시총이 클 때는 이런 기관 수급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수급이 빠져나갔나요? 수급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기관계 순매수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연달아 지금 순매수가 붙어주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 섹터에서는 지금 대형 우량주 원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은 호텔신라 여전히 긍정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시나 월봉상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현재 횡보 중에 있잖아요. 2021년도 이때는 실적도 안 좋았는데 이때만큼은 그래도 실적 회복세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10만 원 구간대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중국 소비 섹터 군들 제가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TV방송을 통해서 공략 도와드린 종목들부터 또 관련 소비 섹터 면세나 또 카지노 이런 쪽 있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섹터들 제가 방송 시간이 이제 부족한 관계로 우리 시청자분들 아, 중국 소비 섹터 뭐가 있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톡방에 넘어오세요. 차트 설정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중국 소비 섹터 제가 모아놓은 자료집 우리 시청자분들 받아가시면 얼마나 예, 투자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 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면서 마무리 도와드릴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딱 3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면 되고요. 코드명 1004 걸려져 있으니까 코드명 잘 입력하셔서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